턱이나 이런 데들 까도 잘 안 나오는 경우 있죠. 왜 그런지 알아요? 여드름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여드름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여드름을 짤 때 보통 어떻게 짜냐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수평으로 짜잖아요. 여드름 부위를 이렇게 수평으로 짜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면 그만큼이 흉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면봉으로 어떻게 짜야 되냐?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더셀 피부과 강남 본점 대표원장을 하고 있고요. 피부심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여드름이냐 아니냐를 감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드름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여드름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여드름은 뭐라고 그랬죠? 피지에 염증이 생긴 거. 그러니까 안쪽에 피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자면 주사피부염이라고 얼굴 빨개지는 질환 있죠? 그것도 구진농포 타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드름처럼 볼록볼록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짜면 피지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여드름이라고 생각해서 또 계속 짜면 오히려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여드름이냐 아니냐를 감별하는 게 중요하고,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여드름이어도 짜서 나올 만한 깊이에 있냐 아니면은 짜서 안 나올 것 같냐, 이걸 또 감별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피지가 털구멍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털구멍이랑 구멍이 있으니까 사실 배출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냐면 턱이나 이런 데들 짜도 잘 안 나오는 경우 있죠. 왜 그런지 알아요? 피지가 생각보다 깊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턱 주변이나 이런 데들은 진피층이라는 피부의 밀도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호리병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피부가 이렇게 표피가 있고요. 이렇게 진피가 있고 이제 이렇게 지방이 있어요. 근데 털이 이렇게 매달려 있고 모낭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피지샘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달려 있거든요. 자, 근데 이 모낭을 호리병의 비유를 많이 해요. 호리병이 이렇게 목이 긴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당연히 피지가 저류가 되면 이 피지 덩어리들이 이렇게 구멍이 넓고 목이 짧은 사람들이 더 배출이 잘 되겠죠. 그런 분들은 손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빠질 수가 있고 앞치기로 싹 하더라도 빠질 수가 있고 면봉으로 싹 해도 빠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목이 길고 이 부분에 진피층 이라 얘기하는데 이 진피층의 밀도가 굉장히 높은 부위들이 있어요. 그러면 호리병의 목이 좁은데 소나기를 착 감싸고 있어. 그러니까 안에 짜더라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턱 주변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나 옛날에는 여기에 내가 면봉으로 잘해서 싹 잘 나왔었는데 아 여기도 나오겠지라고 기대를 해가지고 무조건 우직근 우직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만약에 이러한 해부학적 구조인 가진 부분에서 막혀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손상만 줘서 흉터가 될 수가 있고, 설령 여기에 있는 피지가 나오더라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한다? 찢으면서 나오니까 살이 툭 찢어지겠죠. 그럼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게 여드름 흉터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해요. 우리가 면봉으로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안 나온다? 그럼 포기하라 얘기예요. 그럼 면봉으로 어떻게 짜야 되냐? 우리가 이제 여드름을 짤 때 보통 어떻게 짜냐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수평으로 짜잖아요. 여드름 부위를 이렇게 수평으로 짜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면 여드름이 옆에 단면을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면봉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민다면 어떻게 될까요? 뚜껑이 찢어질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찢어지면서 이렇게 열릴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만큼이 흉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짤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렇게 수평으로 짜지 말고 이렇게 수직으로 누르라고 그래요. 아니 여기 여드름 있어요, 여기 부위에. 그럼 여드름의 부위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누르는데, 누를 때 여기 여드름 있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360도 방향으로 돌려주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털이 있고 모낭이 있는데 피지가 360도 방향으로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털구멍이 있으면 피지가 이런 식으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찌를 때 이쪽 부위를 누른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이렇게 360도 방향으로 매달려 있으니까 이 전체적으로 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눌렀는데 안 나온다, 그럼 사실 포기해야 돼요. 근데 내가 여기서 정말 한 단계만 더 나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바늘로 구멍을 찌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 있는 아무거나 막 바늘 같은 거 보이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다 감염됩니다. 그게 아니라 일회용 마늘 있죠. 일회용 마늘이 대표적으로 약국 같은 데 가면 손 따는 기계 같은 거 판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당뇨 환자분들 전용 바늘이 있어요. 소독된 바늘로 구멍을 살짝 해보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수직으로 이렇게 360도 방향으로 눌렀어. 나오면 다행인데 안 나오면 거기서 포기하는 게 맞죠. 사실은 일반인들이 구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다 똑같이 빨갛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모낭염이라는 거 있죠. 모낭염이랑 또 여드름이랑 달라요. 이 모낭염은 사실 털구멍에 여러 가지 이유로 피부 표면에 상재하고 있는 균들이 모낭 부분에 그냥 감염이 된 거예요. 우리 가끔 짰을 때 조그맣게 개구리알처럼 여기 하얀색이 있는 애들이 톡 터지면서 그냥 약간 끈적거리게 살짝 나오는 경우 있어요. 표면에 이슬처럼 맺혀져 있는 경우, 그게 보통 모낭염이거든요. 근데 그 모낭염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길 수가 있는데, 여드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피지에 염증이 생기는 거고, 구멍을 내서 짰는데 피지가 나오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딱 겉면만 보고 알기는 쉽지가 않다.
다시 한번 그림 그려보면, 자, 털이 이런 식으로 매달렸고 여기에 모낭이 있는데 이렇게 예쁘게 모낭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신부해. 그리고 피지가 이런 식으로 뭐 매달려 있고 피지들이 안쪽에서 여기서 결여가 됐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피지가 원래는 개기름이에요. 근데 걔네가 원활하게 못 나오게 되면은 하얗게 변하면서 약간 끈적거리게 돼요. 그게 화이트헤드. 그리고 얘네가 속도가 더 느려지게 되면 노랗게 변하면서 딴딴해져요. 그게 우리가 블랙헤드라고 사실 얘기하는 거. 끝이 검게 산화가 되면 그게 검게 보이니까 블랙헤드. 짰을 때 노랗게 알갱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럼 이러한 여러 가지 피지들이 안쪽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심지어 여드름균 같은 애들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이렇게 염증이 됐네. 그러면 염증이 표면에 있으면 염증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여물어서 잘 보일 텐데 염증이 이렇게 깊게 있으면 어떻게 된다? 살은 일단 염증 때문에 블룩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표면에 봤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빨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에 염증이 생긴 거죠. 그럼 이때는 본인이 바늘로 찌르거나 했었어도 나올 가능성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서 염증 주사를 맞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가끔 우리 염증 되게 심했을 때 항생제 감기약 때문에 먹었을 때 얼떨결에 좀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진통소염제나 항생제 같은 걸 좀 먹게 돼서 얘들이 말려버려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가끔 이 부분이 섬유화돼가지고 되게 단단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오래 가요. 한 번쯤 겪었을 거예요. 뾰루지 같은 거 생겼는데 염증이 되게 심해 보이는데 짜도 안 나왔어. 손으로 만지작만지작 하다가 한 6개월? 9개월 됐는데도 빨갛게 염증은 없는데 단단하게 뭐가 만져지는 경우들이 이런 식으로 안에 있던 염증이 섬유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방법이 뭐냐? 염증 주사를 좀 놔주면 그 부분이 좀 풀어져요.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마데카솔 성분은 결국 마데카소사이드라고 하는 이제 피부재생에 도움이 되는 우리가 흔히 요즘에 시카라고 얘기하는 센텔라 아시아티카라는 거의 줄임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마데카솔은 피부재생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연고고 그리고 복합 마데카솔 같은 경우에 거기에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 상처가 아무니까 화농성 여드름도 이거 상처처럼 보이니까 바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여드름 찌발달이 많은 사람이 생긴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러한 복합 마데카솔이나 후시딘 같은 연고 쓰게 되면 점도가 어때요? 굉장히 유분기가 많아요. 왜 그래야 되냐면 상처가 생겼을 때는 밀폐가 돼야 돼요. 때문에 바세린처럼 기름 베이스인 성분이 안에 있는 상처 부위에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밀폐를 시키는 게 첫 번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상처가 생겼을 때 피부과 전문의들이 이렇게 바세린 꺼즈 같은 걸 묻혀가지고 드레싱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안에 있는 애를 기름으로 밀폐를 시켜야 되니까 수분을. 자, 근데 문제는 화농성 여드름이 생기는 사람은 안 그래도 피치 발달이 많아 죽겠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유분기가 많은 상처에 좋다라는 이유 때문에 바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상처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얘의 근원지는 피지가 막혀 생긴 거기 때문에 피지가 더 막혀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모공을 막아서 화이트헤드나 여드름이 더 생기게 하는 거예요. 일단 여드름의 정의를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어렸을 때만 여드름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피지라는 게 안에 있는데 피지가 여러 가지 이유로 피부 안쪽에서 저류가 되게 되고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 여드름인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도 피지가 여러 가지 이유로 모공 안쪽에서 저류가 돼서 거기에 여드름 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면 그거는 여드름인 거죠. 근데 이제 사춘기 때 여드름은 주로 생기는 위치가 T존이나 피지 발달이 좀 많은 위치에 생기는 특징을 가지는데 이 성인 여드름의 특징은 입 주변이나 비특이적인 부위에 생긴다는 특징을 가지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하는데 회포 뜨듯이 이 피부를 싹 벗겨보면 피지가 동그랗게 아주 노랗게 이렇게 몽글몽글몽글 맺혀져 있는 것들이 사람마다 달라요. 전신 중에서 피지가 가장 많은 부위는 사실 얼굴인 거고요. 얼굴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위가 보통은 코나 미간, 턱 이런 부위에 피지 발달이 평균적으로 많은데 그건 평균인 거예요. 오히려 뭐 특정 부위에 여기나 여기에 피지 발달이 많은데 다른 부위에는 피지 발달이 없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원장님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피지의 양은 모공의 크기를 정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춘기 때부터 야금야금 반복적으로 계속 24시간 365일 피지가 모공 부위에서 분비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가 점점 늘어난 상태로 고착화가 되죠. 그게 모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모공이 넓은 부위가 어디지? 그럼 얼굴 중에서 그 부위 좀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된다? 얼굴을 자세히 봤을 때 모공의 크기가 넓은 부위를 보면 아 거기는 피지가 많은 부위다. 그러니까 그 부위는 여드름이 생길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손으로 자꾸 안 건드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 여드름 흉터가 생길 정도면 그곳에는 반복적으로 여드름이 생겼던 부위겠죠. 반복적으로 여드름이 생겼다는 얘기는 그 부위에 피지 발달이 많거나 많지 않더라도 해부학적으로 입구가 좁거나 아니면 내 메이크업 습관이 그쪽 부위에 있는 화장품들을 잘 못 닦아내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반복적으로 생겨요. 그러니까 흉터가 있던 사람들은 그 언저리에 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걸 안 만드는 게 사실은 생활 습관으로는 가장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드름 흉터 있는 분들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드름 흉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성인이 되면 여러 화장품들이 안티에이징, 보습, 재생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우리가 10대를 타겟으로 만드는 화장품들은 베이스 성분이 그렇게 유분기가 많지 않은데 자꾸 20대, 3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특히 이러한 안티에이징, 재생 이런 걸 강조하다 보면 기본 백그라운드에 있는 화장품의 성분이 좀 더 유분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자꾸 이렇게 여드름 흉터나 여드름이 생겼던 분들은 선천적으로 피지 발달이 많은 사람인데 거기서 야 내가 피부가 안 좋게 태어났으니까 아 나는 이런 화장품을 더 비싼 걸 써야 돼가지고 유분기가 많은 성분들을 자꾸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을 자꾸 막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오히려 여드름이 40, 50 넘었을 때도 한두 군데씩 꼭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본인이 아실 거예요. 기초 화장품을 바를 때 유분기가 덜한 애를 디폴트 값으로 잡아야 돼요. 광고에서 보는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쓴다고 하는 올리브영에서 많이 판매된다고 하는 그런 애들로 무조건 디폴트 값을 잡는 게 아니라 나는 피지 발달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라이트한 제형으로 디폴트 값을 잡는 거예요. 그럼 원장님 나 피부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얘를 어떻게 한다? 땡기면 자주 바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어떻게 많이 하냐면 모공을 막지 않는 선에서 보습해야 된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좀 어떻게 보면 수분 베이스가 많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에센스, 세럼, 앰플 같은 타입들을 자주 바르네요. 그러니까 이런 여드름성 피부 타입인 경우에는 크림 타입은 쓰지 마세요는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특히 이렇게 여름처럼 안 그래도 온도가 높아서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는 시기에 이 여드름 환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에센스 세럼 앰플 같은 애들을 자주 바르는 형태로 개수를 줄여서 이게 핵심이에요. 닦는 토너든 뭐든 간에 토너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토너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 뭐냐면 첫 번째는 노폐물을 닦아내는 건 맞아요. 정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세안으로도 분명히 부족하게 남아있는 잔여물들이 있을 거고 그걸 원래 닦아내는 목적으로 썼었던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피부가 보통 피부는 원래 약산성을 떼어야지 그 효소의 활성도가 높고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세정제, 때를 닦아내게 되고 화장품 성분을 닦아내려면 약 알칼리성 애들이 잘 닦아지니까 얘를 쓰다 보니 피부 표면이 약간 약산성을 띠는 게 아니라 중성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pH 수치가. 그러니까 토너가 pH를 낮추는 개념을 했었던 거죠. 근데 사실 후자는 조금 얻어 걸린 거지 처음부터 의도해서 만들어졌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토너는 예전부터는 보통 노폐물을 닦아내는 목적으로 많이 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닦는 토너는 언제 의미가 있다? 세안 단계가 조금 부족하게 들어간다거나 내가 진짜 풀 메이크업을 한다거나 피지 발달이 많은데 세안제를 너무 여러 번 하게 되면 피부 장벽이 손상받기 때문에 아 내가 이 정도로 세안을 했는데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 그랬을 때는 실제로 닦아 쓰는 토너를 써도 되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 어떤 화학적 자극보다도 안 좋은 게 뭐냐면 물리적 자극이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 자극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다 보면 피부 표면이 손상받고 예민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세안 단계가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내가 피지가 너무 많아서 노폐물을 좀 닦아내야 될 때는 닦는 토너를 쓰긴 써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써야 된다? 화장솜에다가 토너를 완전 축축하게 묻혀서 마찰이 거의 안 되게끔 한 상태에서 닦아내는 거는 괜찮아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원장님 보니까 막 점성 토너, 콧물 토너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토너에다가 여러 가지 성분들을 다 믹스해서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안한 이후에 보습 단계 들어가기 전에 토너는 항상 한단 말입니다. 그럼 토너 단계에서 아, 토너만 쓰기엔 좀 아쉬우니까 여기다가 올인원으로 보습 성분을 넣자. 아니면 A라는 회사가 일요일에 토너가 만들었어? 우리는 그럼 콜라겐 토너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해서 토너에 보습 기능이 엄청 강화가 되니까 토너는 원래 되게 물성을 떼어야 되는데 토너가 되게 점성을 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성 토너, 콧물 토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 보습은 보습 단계에서 하면 돼요. 우리 토너만 쓰고 안 바를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토너 자체가 너무 이 보습 기능이 강화돼서 점도를 띄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해볼게요. 닦았을 때 보통은 이 화장솜으로 조금 말라있는 상태에서 닦은 경우에는 물리적 마찰이 가질 수가 있으니 화장솜을 이용할 때는 완전 축축하게 적신다거나 아니면 맨손으로 이런 식으로 가볍게 닦아주는 느낌으로 발라주는 경우가 좋고 나는 세안이 충분히 돼 있다거나 더 추가적으로 노폐물 제거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아까 말한 그 물성인 애들을 손에 묻혀서 이렇게 발라줘도 괜찮죠. 글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여드름이 특정 부위에 조금의 산홍성 여드름 심하고 이런 분들이 되게 심하다고 느끼지만 진짜 심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면 면적이 넓은 분들. 한두 군데가 심하지 않더라도 생기는 면적이 진짜 넓게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씩 화이트도 다 깔리고. 그럼 그 말인즉슨 뭐다? 피지 발달이 많은 부위가 특정 부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범위가 넓다.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제가 이걸 씨앗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씨앗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얘네가 언제 꽃필지 몰라요. 여드름이란 꽃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여드름 치료가 필요하죠.
피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피가 있고요. 진피가 있고 지방이 있고 털이 있고 원앙이 있고 피지샘이 이런 식으로 매달려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피지가 이렇게 원활하게 분비가 잘 돼야 되는데 피지는 개기름이라고 그랬죠. 끈적거리는 물이에요. 근데 얘네가 이제 원활하게 분비만 잘 되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피부 표면이 막혀 있거나 매일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하루에 한 10시간씩 모공 입구 쪽이 화장품 성분으로 막혀 있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피지가 안쪽에서 저류가 나타나겠죠. 아까 제가 피지가 저류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약간 하얗게 변하면서 끈적거리게 되죠. 그게 화이트헤드라고 그랬죠. 그런 식으로 안쪽에서 피지가 이런 식으로 저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살은 어떻게 될까요? 살짝 올라오게 되죠. 이게 화이트헤드예요. 우리가 말하는 좁쌀 여드름이 화이트헤드예요. 그러면 필링으로 안에 있는 애가 싹 빠져나갈 것 같으세요? 빠져나갈 수 없잖아요. 필링으로 우리가 필 오프, 결국은 각질을 좀 탈락시킬 수 있는 각질 제거제 성분들을 피부에 도포하는 건데 도포한다고 해서 얘가 빠져나올 것 같으세요? 안 나오죠. 근데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필링할 때 뭘 해주죠? 구멍을 내서 압출을 해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링으로 안에 있는 화이트헤드가 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사실은 구멍을 내서 압출하는 과정이 빼주는 거죠. 근데 필링 자체가 그러면은 왜 유의미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모공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여드름의 네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공의 과각화증이에요. 아, 이름 어렵죠. 이게 결국은 피부가 각질층이라는 게 바깥층에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각질층이 두꺼워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부위가 두꺼워진 거라고요. 근데 모공 부위는 어떻게 됐어요? 살이 이렇게 함입돼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돼 있어요? 두꺼워지겠죠. 보이세요? 그럼 입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잘 막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공의 과각화증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안에 있는 피지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안에서 저류가 잘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질 제거제가 포함되어 있는 필링제를 쓰면 어디를 좀 뚫어주는 걸까요? 여기를 좀 넓혀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피지가 좀 더 배기 잘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필링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필링 자체는 사실 근본 치료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 얘기를 들어보니 구멍을 넓혀준 거긴 하지만 얘가 원인이잖아요. 피지를 파괴를 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피지 파괴를 해주는 게 핵심인 거예요. 바세린은요, 기원 자체가 오일이에요. 기름 성분이에요. 석유 젤리라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바세린이 피부과에서 진짜 유용하게 쓰인 건 맞아요. 아까 제가 우리 상처 났었을 때 피부과 전문의들이 바세린 꺼지 많이 쓰거든요. 바세린이 묻혀져 있는 꺼진 거에 대단한 게 아니라 상처가 났었을 때 안에 있는 물이 증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보습을 잘해줘야 되고 밀폐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바세린의 역할이 좋았어요. 왜? 자극감 있는 것들이 포함되지 않고 순수 오일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줬는데 문제는 그럼 상처에 되게 좋네. 그럼 피부에 되게 좋겠구나 라고 해서 좀 얼굴에 엄청 쓰는 거예요. 피부에 좋은 건 맞는데 얼굴에 쓸 때 제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전신 중에서 피지 발달이 가장 많은 위치가 어디다? 얼굴이다. 자, 그럼 어떻게 된다? 기름 덩어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얼굴에 발랐었을 때 모공이 막힐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건조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바세린을 섞어서 바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길 추천한다? 자주 바르는 걸 추천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화장품 회사에 내가 이 화장품 회사에 A라는 제품이 잘 맞았어. 그런데 조금은 너무 땡겨. 그러면은 차라리 그 라인업 중에 조금 더 유분기가 한 단계 높은 그런 제형을 선택해서 그 한 종류를 여러 번 바른다거나. 근데 보통은 저는 그거보다도 한 제품을 여러 번 바른다. 그러니까 바세린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바세린 얼굴 제외하고는 목이나 바디에 발라주면 되게 좋아요. 낮은 가격으로 충분한 보습을 해줄 수 있고 몸은 얼굴처럼 피지 발달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과도하게 해줘도 되는데 아까 얘기한 얼굴 같은 부분들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